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게 된 박용덕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저는 지금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고 당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시험부터 지금 33회 시험까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34번 시험을 실시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5회 때 추가 시험을 한 번 더 실시했기 때문에 33회까지 해서 지금 34번을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회 시험은 1985년 9월 22일 날 시험을 실시했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보다가 5회, 7회, 8회, 9회, 10회, 5번은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1회 때 가장 많은 6만 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회 때부터 9회 때까지는 약 3천 명 정도 선발을 하다가 10회 때, 20회가 1999년도 IMF 때입니다. 이때부터 14,781명, 약 15,000명 정도 선발했고 그 이후로 해마다 15,000명 가까이 선발을 했습니다. 저는 10회 때 99년도부터 지금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5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회 때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회차에서는 15,000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 15회 때 1,800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아서 추가 시험을 실시했었습니다. 자, 최근에 33회는 아직 발표로 합격 인원이 발표 안 됐고요. 마지막 32회 때 2021년도 합격 인원이 26,915명입니다. 자, 그러면 32회 합격 인원을 보면 합격률은 29.7%, 약 30% 정도 합격했습니다. 2차 응시자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30%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험만은 아닙니다.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분들만 한 것이 아니고 원서 접수만 해놓고 해마다 원서 접수만 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은 80% 이상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듣다가 보면 중간에 듣다가 안 듣다가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은 빨리 시작하는 길입니다.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서를 5번 이상만 읽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여러분들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기본서를 읽어야 됩니다. 강의만 듣고 책을 안 보면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33회 2022년도 접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이나 22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서류를 내놓고 실제 2차 시험을 응시하는 분은 10만 명이 안 됩니다. 9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원서 접수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약 40만 명이라는 것은 만약에 1차, 2차를 같이 응시하면 2명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까지 보는 분들을 합하면 원서 내는 분이 한 20만 명대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령대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입니다. 40대가 인원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30대, 50대, 좀 연령층이 많이 젊어진 편이죠.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0대, 50대 이런 순입니다. 그리고 20대가 오히려 60대보다 더 많네요. 인원 수가. 자, 그 다음에 33회 시험 성별 접수 인원을 보면 남자, 여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남자분이 조금 더 많은데 실제로 근데 학원이나 이런 데서 수업을 듣는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원서 접수만 하고 해마다 제대로 공부를 못한 케이스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33회 시험에 제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유튜브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차 과목 중 뭐가 어려웠냐 물으니까 69%가 민법이 더 어려웠다고 답을 했네요.
그럼 해마다 시험은 반대로 출제됩니다. 올해 만약에 민법이 어려웠으면 내년에는 부동산 학개론이 더 어려울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수능시험도 보면 해마다 반대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과목 중에서는 작년에 공법이 가장 쉬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법이 또 가장 어려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법이 어려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반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법이 쉽고 다른 과목이 올해 쉬웠다고 한 과목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에 등기법,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등기법 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34회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회 시험은 2023년 10월 28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들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든 미성년자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도 심지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못 보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리고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인데요. 1차, 2차로 나누어지고요. 시험은 1차 시험은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두 과목을 실시합니다.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민법에서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50분 쉬었다가 2차 과목을 1시부터 2시 40분까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그리고 공법 해서 두 과목을 2시 40분까지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3시 30분부터 50분 쉬었다가 3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0분 동안 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합격 기준은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이네요. 34회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상대평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몇 년 안에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평가 되기 전에 미리 자격을 꼭 취득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60점, 평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과목을 다 60점씩 받아도 합격입니다. 전과목 모두 60점 평균이니까 합격인데 만약에 공법을 40점 받고 공인중개사법 80점 받고 공시세법을 60점 받아도 합격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목을 고득점해야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이 공인중개사법 제가 맡은 이 과목이 고득점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80점 이상 받아야 2차를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법 공부하는 것만큼 시간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응시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꼭 2차까지 좀 응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차만 공부했다 하더라도 2차 시험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꼭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 게 좋겠죠? 안타깝지만 통계를 보면 1차만 접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시 수료 2차 보는데 1, 2차 같이 보면 2만 8천 원이잖아요. 꼭 여러분들은 1, 2차 같이 원서를 접수하십시오. 설령 공부를 다 못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방법은 오직 QNET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되어 있는 시도지사.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이렇게 두 가지를 적습니다.
그럼 실제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략적으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